오늘 올피시 이슈토 함께 해주실 분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연구원의 최영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기 이렇게 네. 네, 성적기와 또 대한민국 국기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아니, 뭐 그런 아니,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럼 네. 오늘 이제 뭐 이 환영하는 뜻에서 그렇죠. 지금 우리 이제 어렸을 네. 때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 되면은 성적기랑 태극기랑 들고 네. 광화문에 나갔을 테니까 네. 그 기분으로 오늘 국기가 갖고 왔고요. 또 앵커가 오늘 네. 아주 오늘 센스 있게 네. 또 청바지를 미국산 청바지를 입고서 또 오늘 방송을 하는데 하여튼 뭐 네. 바이든 대통령 환영합니다. 네. 그래도 팩트체크하면요. 메이드 인 코리아. 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뭐 네. 그쪽에서 나온 네. 물건이니까. 맞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전통 오리지널 그렇죠. 네. 자, 우리 지금 좀 시작을 가볍게 해봤는데 오늘 다행히도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지금 상황이 오늘 이제 내일 이제 뭐 실제 만나기도 하고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렇죠. 들어오는데 그동안에 지금 변동성 장세에서 뭔가 하나 물꼬를 터줄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관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일단 그 행선 일정을 보니까요. 삼성 네. 이제 그 반도체 공장을 먼저 가는 거예요. 네. 그 의미가 있겠죠, 물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의 대통령 오시면은 다 선글라스 끼고 DMZ 들어가서 네. 한번 쫙 보고 그렇죠. 장병들과 하는데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전쟁의 전선은 경제에 있다. 특히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DMZ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방문하는 거는 극히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뭐 환영도 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뭐 몇 년 동안 지금 뭐 반도체의 이 패권 전쟁에 의해서 지금 뭐 사활을 걸고 있는 게 모든 부분인데 자, 근데 이게 뭐 좋게도 얘기하지만 네. 거꾸로 좀 뭐 다른 시각으로 좀 나쁜 마음으로 보면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삼성 반도체 가는 게 이게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정도면 지금 바이든도 딱히 한국에 대해 지금 뭐 선물 줄 건 없고 네. 지금 뭐 갖고 가야 될 게 많으니까 일단 방문으로 일단 그런 어떤 이벤트를 맞는 것 같은데 재미난 거는 누가 같이 오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럼 뭐 한국 측은 다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측에서는 누가 오냐면 퀄컴 CEO가 지금 같이 오고요. 누가 또 참석하느냐면 니퍼트 주한 미 대사하셨던 분이 네. 지금 삼성의 부사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저체 북미 거를 맡고 있는데 같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커넥션들을 지금 그러네요. 뭐 얘기를 지금 한번 우리가 들춰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분명히 이제 뭐 역사에는 기록이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얘기는 네. 뭐 한 3분에서 5분 정도 분명히 네. 이재용 부회장과 단독 티타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네.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제가 파악하려고 그러면 한 2주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2주일 후에 네. 좋은 소식 한번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참 비유가 적절했었네요. 그렇죠? 기술 전쟁 또 경제 안보에 있어서 최일선의 그렇죠. DMZ은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이다라는 네. 비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선물은 없었지만 네. 나름 그래도 이제 바이든은 한국을 먼저 선택했다라는 거에 꽤 상징적인 의미를 주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게요. 네. 네. 지금 뭐 일정들이 매일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급조된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최초로 지금 보도된 거는요. 2월 1일 날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거 보도를 합니다. 네. 한국에 방한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방한 가능성이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에 가서 지금 뭐 쿼드 정상회의라든가 그다음에 IPEF 출범에 따른 어떤 이 한미일 공조 체계를 확립하는 부분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은 그러는 과정에서 그럼 이제 한국에 먼저 오는 것도 사실 이례적인 겁니다. 사실 일본부터 네. 먼저 가야 되는데 근데 기시다 총리하고는 벌써 3번 만났어요. 그리고 뭐 전화까지 하면 4번 정도의 지금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에 와서 일단 한국이 어쨌든 간에 무슨 큰 발표를 하면 중국한테 시달릴 거니까 일단 쉴드를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인데 한국이요. 지금 세계 언론들을 보면은 이렇게 관심이 많을 때가 없었다고 볼 정도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죠. 우크라이나 네. 전쟁 이후에 그러면 세계 공급망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군사력이 없는 나라들이 이렇게 조금 폐해를 입는 사건들이 나오고 뭐 이것이 이제 대만으로 넘어가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신흥국 중에서 네. 군사력과 제조 능력, 산업 능력이 가장 안전한 나라가 사실 알고 보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금 한 번 더 전 세계에 알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 현지 언론을 보면요.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번에 한국과 일본의 방문 목적은 딱 한 가지다. 중국 견제다. 그럼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러면 한미일 공조가 이거는 필수적인데 네. 일단 지금 뭐 일본은 뭐 완전히 넘어온 거고 네.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괴롭히고 있으니 내가 가서 좀 확답도 듣고 네.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한번 실드는 치고 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이 이제 된 부분들이 뭐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거기다 더불어 네. 올 하반기에 아시아 대륙에서 세 개의 큰 정상회담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G20 있고 APEC 있고 아세안이 있는데 네네. 바이든 대통령 안 바쁘신가 봐요. 세 개 다 참석하신답니다. 네. 그렇다면은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한국이라는 아시아에서 큰 역할을 하는 나라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모양도 분명히 지금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늘 그 패권 경쟁 다툼이 됐던 곳이 우리나라였고 그런 역사를 떠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 또 우려 사태를 통해서 이 그렇죠. 동아시아의 가장 중심지 여기 또 한국 중요하다. 네. 또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뭐 말씀하셨던 G20이든 APEC이든 그렇죠. 아세안이든 미국이 봤을 때는 동아시아를 앞으로 잡아야 패권에서 네. 좀 우위를 점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또 봤을 때 이번 그 아무래도 경제 안보가 중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좀 투자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 공조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외교라는 게 설사 밀당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제 뭐 테이블에서 그럽니다. 자, 우리가 중국 견제에 대해서 한국의 협조를 좀 필요하니까 네. 좀 도와주세요. 그럼 뭐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리면 뭘 주실 거죠?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뭐 얘기들이 많이 이제 올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지금 뭐 사실 미국에서 새로운 공급망을 짜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만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 기회를 폭착하고 발맞춰서 지금 투자 계획들을 지금 내놓고 있죠. 네. 기업별로 좀 살펴볼까요? 그렇죠. 네. 뭐 삼성전자를 보면 뭐 삼성전자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선물일 수도 있고 거기에 반응해서 초격차 역량확보 및 6G 투자 확대인데 6G라고 쓰지만 우주항공입니다. 왜냐하면 네. 6G는 저궤도 위성으로 하는 통신망이거든요. 이거는요 국가 안보하고 결정이 그렇죠? 되는데 네. 뭐 개인적입니다. 이건 진짜로 개인적인데 삼성전자가 6G에 가는 인프라를 깔라 그러면 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야도 분명히 삼성의 수뇌부에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이제 네. 뭐 만나기로 돼 있고요. 조지아 주지사가 5월 21일 날 현지 시간이죠. 거기에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지금 잡아놓고 맞아요. 있는 네. 상황인데 브라이언 카운티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땅을 사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현대에게 지금 불화를 할 수 있는 그렇죠. 뭐 네. 내용인데 조지아주가 재미난 게요. 뭐 자 아시면 2009년도에 조지아에 이제 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볼보 그다음에 뭐 여러 이 회사들 글로벌 뭐 거기에 예, 거기가 마지막으로 붙였는데 다 깨졌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리비안이 들어오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 현대차까지 들어오면 조지아가 소위 말하는 전기차의 메카로 지금 뜰 수 있는 부분들에서 네. 굉장히 지금 뭐 호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SK 하이닉스 이제 청주 공장 더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라파워 같은 이제 뭐 소형 모듈 원전에 협업하는 네, 부분들이 지금 예,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G는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 지금 내재화 얘기가 나오는데 저것도 아마 발전이 되면 굉장히 큰 부분들인데 어떻게 투자를 구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저 부분이고 일단 전장산업 있는데 자 요거는 지금 표면 위에 나와 있는 거고요. 네. 표면 밑에는 뭐냐면
그러면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의제로 하는데 네. 일본에 가서는 뭘 갖고 의제로 할 거냐. 이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한국하고 미국, 저 일본하고 왔다 가는데 이거 뭐 같은 얘기만 하고 갈 거냐. 아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네. 준비해온 게 있으시군요. 노트를 넘기시면.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거? 제가 요거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예, 취재를 해갖고 이제 네, 온 부분인데 네. 지금 미국이 뭘 하고 있냐면 2025년도에 지금 달 착륙을 하는 거를 프로젝트를 재가동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이 부분은 일본이 달 착륙에 관한 계획을 정상회담 다음에 바로 발표를 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아르테미스 이 프로젝트는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뭐 해서 한 11개 나라가 들어가고 있는데 자, 뭐 어디가 뭐 갑자기 떠오른 분이 하나 있죠. 케네디. 케네디. 예. 다시 한번 우주 항공에 다시 한번 큰 이 족적을 남기기 위한 지금 노력이 있는데요. 네. 오늘 보시면 방산주들 다 올라가잖아요. 네. 방산주 보시면 방산주가 아니에요. 다 우주항공주입니다. 네. 그래서 우주항공도 굉장히 지금 뭐 우리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뭐 우리가 그 인수위에서라든가 뭐 국정과제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지금 도약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6월 15일이죠. 2차 누리호 발사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8월 1일 날은 한국의 첫 달 이 그 궤도선을 지금 우리가 쏘기로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수혜주가 반도체다, 뭐 배터리주다 그러는데 저 같으면은 이게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을 한 묶음으로 보면은 가장 큰 수혜주는 제가 보기에는 우주항공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이걸 굉장히 지금 프로모션하고 있어요. 달 착륙이라는 아주 큰 명분을 갖고서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이거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말한 6G하고도 바로 연결이 있고, 됩니다. 네. 네, 저궤도 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항공주 저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 움직임을 잘 보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언론 보도는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뭐 원전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소식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 그 핵심 안에는 우주항공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군요. 그럼요. 네. 지금 뭐 그렇게 보셔야 되고 뭐 기시다 총리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일본에 가서는 두 가지가 한국하고 다를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대만 얘기를 못 해요. 일본에 가서는 대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25년 만에 일본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작년에 했을 때 네. 대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대만 얘기를 못 하면 중국이 바로 그렇죠.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만 얘기와 우주항공이 큰 부분으로 미일 간의 네. 의제로 갈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뭐 표면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윤 대통령, 이게요, 미일, 한미일 간의 공조체제 없이는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꼭 이번에 참 잘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분명히 얘기는 할 것 같고, 자, 뭐, 중국이 또 어깃장을 놓는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도와주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뭐, 공개적으로는 나오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오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도요 우주항공 해야 돼요 지금요. 그리고 윤 대통령, 예, 윤 대통령이 네. 지금 뭐 굉장히 강조를 했고 취임 이후에 이제 항공주도 좋은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우리 날짜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8월 1일 궤도선까지 가는 때까지는 굉장히 좋은 이 성장성을 가진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자, 우리하고 이제 얘기 나눌 것들에 대한 부분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이제 녹여서 나올 텐데요. 네. 내일 이제 드디어 두 양국 간 대통령 만납니다. 네. 그 주요 의제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은데요. 북한은 좀 빠진 상황인가요? 아니죠? 북한 도발 대응 전략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비핵화를 네. 하지 않는 한 안 한다. 여기 뭐 작년 5월 20일 뭐 같은 날이 딱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면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금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한미양 대응전을 뭐 상황 관리 방안은 되는데 전제가 비핵화를 전제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나간다는 부분들이고요. 경제 안보야 모든 것이 이걸로 이제 녹아드는 경제 안보죠. 그래서 우리가 군사 동맹에서 이제 뭐 같이 싸운 부분, 그 다음에 경제 동맹으로 갔죠. 경제 동맹이라는 한미 FTA를 얘기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경제 안보 체제를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시아 역내에서 지금 뭐 공급망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 이 한 축을 그리고 지금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이제 진짜로 중추 국가로 넘어갈 때는 이런 우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는데요. 자, 이럴 때 이제 뭐 중국하고 이제 뭐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네.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한미 간의 포괄적. 예. 포괄적 얘기 나오면 이상하게 거기는 뭐 예, 네. 아레르기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다음에 대만 얘기 뭐 이런 것들이 가는데 또 중국이 어떤 때는 뭐 굉장히 뭐 이 대륙적인 마인드로 하는데 속좁을 때는 한없이 속좁잖아요. 사드 때도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중국이 우리가 이제 한미 간의 공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예전처럼 또다시 제2의 사드 보복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스탠스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조금 중간에 좀 영리한 그런 정책을 했는데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뭐 작아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한미 동맹의 균열이 갈 수 있는 정도의 네. 어떤 뭐 우리가 스탠스를 취하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자,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원하는 거는 새 판을 짜는 거거든요. 네. 새 판을 짜는 건데 거기에 IPEF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네. 뭐 RCEP도 있고 IPEF도 있고 뭐 대파도 있고 여러 네. 개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포지션을 갖고 참석하느냐로 우리 의지를 표현해야지 우리 공동성명에다가 이거를 뭐 담는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새로운 생태계를 짜겠다고 그렇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DEPA예요. DEPA라고 디지털 이코노미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라 그래서 네. 이거는 중국을 견제하라고 만들어 줬거든요. 네.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이렇게 해서 근데 작년 11월 달에 그 정상회담 하면서 손을 듭니다. 시진핑이 우리 대파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세 판 짜야 돼. 다 완전 WTO부터 다 갈아엎어. 그래서 나온 게 IPEF고요. 네. 제가 창피 어쩌냐게 이제 미국의 그 우리 네트워크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제가 IPEF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IPEF를 몰라 그랬더니 거기는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IPEF라고 그러더라고요. IPEF. 네. IPEF가 아니라 IPEF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지금 새 판을 짜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디지털 경쟁에 있어서 지금 중국이 하고 싶은 거는 뭐 1대1로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실크로드를 지금 놓기 위한 전략인데 그거를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들이 드러나오고 지금 이제 한국과 일본에게 얘기하는 건 야, 선봉에서 이리 옆 나라에서 뭐 해? 네. 이거 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병참은 우리가 대줄게. 왜 대놓고는 할 수가 없어. 네. 근데 잘 안 돌아가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직접 해. IPEF를 그래서 설립하는데 이게요, 재미난 게 미국이 나토나 뭐 이런 것들은 잘 만들잖아요. 네네. 미국이 역사상 최초로 만드는 경제체제회의입니다. 네. 경제에 관해서는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이제 급하긴 급하구나. 네.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우리나라는 지금 뭐 계속 여기 참석을 참여를 한다고 네. 지금 분명히 네. 의사를 밝혔는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네. 한 두 달 있으면요 중국도 참석한다 그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외교적으로 재미난 그리고 아주 치열한 전쟁의 한 모습을 지금 네. 보여주고 있고요. 네. 더 우리가 힘을 내야 될 네.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